혁신위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혁신위가 결과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위와 또 나온 현안에 대해서 다 챙기시느라 적인 방송 장악, 거기에 더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졌는데요. 오늘 대원제 관련해서 비명계 반발 심했다는데 혹시 혁신안 추진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당이 원래 다양한 의견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들을 잘 모아 나가야 되겠죠. 주로 뭐 혁신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지도부는 저 혼자 얘기를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첫째, 자꾸 지도부가 무슨 혁신안이라든가 이것을 마치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지도부가 뭐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았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이번 외부 혁신위를 원하지 않았어요. 장경태 혁신위에서 44개 카테고리에 이미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취사선택하기를 바랬는데 박광온 원내대표 당선 이후 첫 번째 쇄신의총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거예요. 쇄신위를 만들자. 쇄신기구를 그래서 의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도부는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외부 혁신위가 되면 분명히 외부 혁신위는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기득권 집단이니까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놔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냐. 그러면 의원들이 받아들이겠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혁신위 이야기 나왔고 네. 이 혁신위 오늘 뭐 확정 여부는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오늘은 의총은요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원내 대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의 중요한 정책 이런 것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의원총회는 구성원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의결하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의원들이 외부 혁신위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당대표는 전폭 수용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의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인 체포동의안 문제, 면책특권 이 부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해서 만든 의원들이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혁신위에서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하여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떡하냐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오늘은 그냥 의견 청취했지만 그렇죠. 의견 차가 아주 많이 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하여튼 뭐 여러 의견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신헌법에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라고 한 것처럼 전두환 때 체육관 대의원 선거 그때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계속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해서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를 했는데 대통령 직선제 1인 1표를 관철시킨 민주당이 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1인 1표가 안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혹시 그러면 이게 결정기구가 아니면은 이거 의총은 이렇게 반대 의견 많이 나왔어도 지도부에서 그걸 안에 올려갖고 당무위나 중앙위에 올려버리면 되는 건가요? 절차상이요. 의총에서는 예를 들면 투표를 어떻게 하자, 표결을 어떻게 하자, 법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의총에서 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당의 진로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무위, 중앙위 그리고 전당원 투표 이렇게 의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거의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결정하려면 이걸 의총에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는
그것이 당헌 당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당헌 당규를 무시하거나 어길 수는 없죠. 어쨌든 안이 올라가긴 하겠네요. 그러면 무엇을 결정하면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됩니다. 지도부에서는 그럼 그렇게까지 프로세스를 하자라고 얘기가 공감대가 생겨 있는 상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혁신위원회 했고 또 원외 지역 위원장들은 거의 마지막 남은 기득권이 대의원제예요. 근데 영남에 있는 지역 위원장 포함해서 전체 지역 위원장들이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대의원제 폐지하자. 1인 1표 하자. 라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은 못 놓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문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체육관 선거 1인 1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순간 막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은 못 막는다. 뚝이 터지게 돼 있다. 막을 수 없다. 그 시간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대표는 오늘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대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검찰 내일 검찰 조사 관련해서도 말씀 없으셨어요? 그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어쨌든 지도부,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을 대표님께서도 지도 어쨌든 투표는 붙여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니까. 예. 저는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를 10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지금 이거 꺼내놓고 얘기하냐? 아니 총선들은 1년 전에 정하자고 해놓고 전당대회는 왜 1년 전에 정하지 말고 반대로 하자 그러냐? 전당대회 코앞에 두면. 전당대회 코앞에 두고 왜 이 지금 시점에 이걸 논의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에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럼 금요일날 정하는 건가요 이거? 어떤 거요?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오늘 의총했으니까.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네. 예, 혁신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의총에서 얘기를 했죠. 원외 지역위원장들 이제 의견 냈죠. 당원들 5만 명 뭐 서명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각 단위별로 이제 얘기를 이제 듣고 수렴하는 단계죠. 지금 시작한 거죠.